가을 분위기 만듭시다. 솔리게 트리오의 여인 갑시다. 어서 들어오세요. 해제의 체육대. 오늘은 1년 중에 엿이 가장 맛있는 날, 오늘 먹는 엿이요. 우리 앞에 주상전하 오라버니 오셔가지고 흘러간 노래로 오셔드립니다. 아, 뭐 해드릴까? 번져면 주먹 한 마디 되겠다. 찾아가는 눈서리서 우리 어머니 마음속 무강하시고 며느리의 딸이여. 며느리가 최고야. 딸은 못 써. 맞지 엄마?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엄마 박수 치는 거 보니까 한 50년도 살겠다. 왜 아버지는 안 친디야? 엄마, 땅문서, 집문서는 며느리죠. 엄마 연맥일 것 같아 오늘. 아들도 있어? 아들, 아버지 오늘 연맥이다. 봤어? 대체
그래야 50년 산다, 오빠. 엄마가 역감 내는 거야? 잘했어. 나는 역할 줄게. 아, 사랑했던 내년서부터는 호떡 장사를 하자. 호떡 장사. 맞아 맞아. 이거 뭐 호떡은 다 먹고 가는데 네. 연 먹는 사람은 없네. 네. 어서 오세요. 봐봐 이렇게 여신 다 미인만 먹더라니까. 난 못생긴 애들이 연 먹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빌림없이 이런 남자는 직업이 CEO. 딱 고문하라 우리는. 어? 공장 댕기 애들은 절대 엿 안 먹어. CEO. 엿 싸가는 뒷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돌아가는 그러면은 호떡 먹는 사람 뒷모습은 어때요? 에? 호떡 먹는 사람 뒷모습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언니께서 얼다 한사 연모를 한번 해볼까? 연모 돌아갈 길도 잊어버리고 갑시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 소리산 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무인하면서